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짝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 번째는 빠지는 머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은데 그것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배우 성룡이 얼마 전 아들의 문제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인 성룡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때려서라도 그러지 않게 했을 텐데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을 몰랐다는 자책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가 영화배우로 또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로 엄청난 사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인기도 얻고 돈도 얻은 세계적인 스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자녀 문제만큼은 전혀 말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 문제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도대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돈이 없는 부모는 돈이 없어서 또 돈이 있는 부모는 돈은 있지만 길을 몰라서 자녀 문제로 오늘도 고개를 떨굽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만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 역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충돌하는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부모들의 그 고백과 같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자조 섞인 한탄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잘 발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시대의 큰 영웅입니다. 냄새나는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따랐던 사람. 흔히 일반인의 눈에 보면 자수성가형이죠. 자기가 목표하고 도전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웬만한 고난과 환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에 겁을 내지 않는 용감함이 그의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그의 인생에서 실패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자랑할 것이 많은데 자녀 문제 얘기만 나오면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의 이야기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 가정의 가장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는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소개가 되고, 오늘 우리가 다룰 13장과 14장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비록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한 아버지의 자녀고 자기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욕정을 품어서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다말은 자기 오빠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서 평생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말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 여동생의 이런 억울한 일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한을 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입니다. 물론 암논과 배다른 형제죠. 다말과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왕자예요. 자기 여동생이 자기 형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알았던 이 압살롬은 마음에 무서운 복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이 지난 다음에 암논이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욕보이고 동생이 형을 살인하는, 정말 막장 드라마에도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금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다 당하면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될 다윗이 이런 사건의 한 복판에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휩싸인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이 자녀들이 일으킨 사건에 이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 심지어 암논이, 압살롬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때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 다윗은 자식들에게 이용을 당해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일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병이 들었나 봐요.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별 약을 다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간호해 주면 나을 것 같아. 그러니 아버지가 저 다말에게 나를 와서 간호해 주라고 해 주세요. 그 다윗이 그 첫째 아들 암논에게 이용당해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요. 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일 때도 어느 축제를 가는데, 그 축제에 가는데 아버지께 부탁해. 아버지, 형하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짓는 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적으로 그 죄를 짓는데 도와주고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에겐 존경감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버지에게 힘을 느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처럼 이미 자식들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함부로 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존경스럽고 상대가 힘이 있고 상대가 능력이 있다면 함부로 못하지요. 상대가 우습게 보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뭐냐? 아버지에게서 어떤 권위도
존경심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아버지는 무능합니다.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사건을 알고 나서 아버지가 화를 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불러서 그 자식들을 혼내고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해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쪽 자식은 가해자고 한쪽 자식은 피해자예요. 그러면 가해자에게는 벌을 내려야 되고 아버지가 피해자에게는 위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윗은 피해자에게 위로와 치료도 못해주고 가해자에게 엄벌도 내지 못하고 그냥 분노하는 아버지의 모습,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 밖에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왜 다윗에게, 그토록 훌륭한 다윗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휩쓸리게 되는 운명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자녀들 교육을 잘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꿈이 자기는 뱃사람이 되어서 바다에 나가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게 이 청년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바다에 나가면 안 되고 네가 뱃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답답한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니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을 방문하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뱃사람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이미 남편과 장남 큰아들이 뱃사람이 되어서 바다에 나갔다가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한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이 아들마저도 바다에 내보냈다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이 뱃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어머니가 자기를 설득하려고 찾아왔던 목사님을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제발 우리 아이가 바다에 나가는 것을 막게 해주십시오.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십시오라고 거꾸로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소연하더래요. 도대체 왜 우리 집 남자들은 모두 뱃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도 큰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이 작은 아들도 왜 모두 우리 집 사람들은 뱃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한눈에 그 이유를 너무나 쉽게 알았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집에 벽 거실에 큰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그림은 거대한 배를 타고 대양을 항해하는 뱃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오래전부터 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남편도 큰아들도 지금 뱃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작은 아들도 날마다 그 거실에 걸려 있는 그 멋진 배가 항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뱃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벽에 걸려있는 그 그림을 치우지 않는 한 자기 아들의 꿈을 되돌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바다가 가고 싶은 거고, 산을 보기 때문에 산을 가고 싶은 거고, 사람이 꿈을 보면 꿈을 이루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이냐를 알려면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제1번의 역할이 뭐냐?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품을 생각을, 그리고 미래를, 꿈을 미리미리 부모로 하여금 보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꿈이 없으면 자식도 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미래가 없으면 자식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보여주는 만큼 자녀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만큼만 자녀는 보는 거예요. 부모의 제1번의 역할이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 점에서 실패한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뭘 봤을까요? 아버지가 바람 피는 거 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울하게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자녀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자녀들은 본대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줬다면 이 자식들이 어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보여준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모습 그대로를 본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라는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예요. 요즘 문화적인 트렌드가 모든 소재가 영화, 드라마, 소설, 모든 소재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한때는 어머니라는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핫한 사회적 이슈였는데 지금은 아버지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에서 현대의 아버지상을 조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 여러분, 그 하늘로 올라간 해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 아시죠?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떡장사를 하면서 남매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예요. 하루는 멀리 떡장사를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어요. 이 호랑이가 어머니만 잡아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남매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위기일발의 상황에 이 남매가 때마침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됐다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처음 드세요? 들어요? 이런 얘기? 우리나라 동화인데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심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이 동화에서 어머니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 동화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가정을 이야기하고 한 삶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존재하는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양 이야기 말고 서양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의 이야기에 보면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공통적으로 현대의 가정에
아버지의 부재성. 아버지가 정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자식들의 눈에 가정의 구성상 아버지의 존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의 부재성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는데 어머니성은 겪지만 아버지성을 겪지 못하고 성장하는 교육을 현대의 가정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동화가 여실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팔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라는 팔만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기는 해요. 왕이에요.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버지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권위, 영적인 파워,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힘, 이런 걸 자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냉철한 영적인 힘과 권위와 존경심이 있다면 감히 어떻게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속일 생각하고 아버지를 능멸해요?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부재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됨을 보여주시는 아버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됨을 보여주라는 말은 권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권위는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무서운 아버지, 뭐 매를 드는 아버지, 응? 막 우격다짐으로 고집스러운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자녀들의 그 영혼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한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말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 가정에 충실한 그런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아, 부부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운 대로 그가 이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남자들이 보면 대개 절대 다수가 어릴 적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라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본대로 자기가 매를 맞았고 엄마가 매를 맞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자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화가 나고 이 통제가 안 되면 뭐부터 집어던지고 폭력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 뭐냐, 자기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만 갖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의 부모들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잠언 1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 견고한 의뢰라는 말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신뢰와 피할 곳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그 아래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세운 믿음은 이렇게 피할 만한 곳이 되고 의지할 만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나의 부모님은 믿을 만한 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부모의 상을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엄할 때와 유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현대 아버지상의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프렌디예요, 프렌디. 친구와 아버지의 합성어가 프렌디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무뚝뚝한 아버지, 아주 엄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정말 표정이 굳어있으면서 자식들에게 웃음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아버지가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현대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냐? 늘 웃음기와 장난기가 있는 친구 같은 아버지.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은 과거의 아버지들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예요. 정말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부모들이 보면 야, 우리가 잘할 때하고 정말 달라졌구나. 우리가 잘할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한번 안아주거나 뭐 사랑의 소리, 뭐 가슴에 꼭 안고 우리 귀에다 대고 사랑해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 큰 녀석이 26 되는데요, 그 녀석한테 매일 전화하면서 마지막 인사가 아들 사랑해, 그 소리를 꼭 내가 먼저 해. 우리 막둥이 딸한테도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랑의 소리를 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엄한 아버지가 아닌 친구 같은 아버지, 정말 늘 다가올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십니다. 주변에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핸디캡이 뭔지 아십니까? 프렌디 같은 아버지가 되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훈육의 부재예요. 아이들을 잘 엄격하게 가르치는 일을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렌디 같은 아버지가 되라고 하니까 제2의 엄마 역할만 하고 있을 뿐 무엇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가를 그때를 아버지들이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상한 남자들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언어만큼이나 삶이 자유스러워요. 제가 이번에 열흘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걸쳐서 그 루터의 유적지를 쭉 돌고 왔는데, 영국은 확실히 섬나라예요. 아주 사람들이 뭐 말로는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좀 이렇게 차갑고 좀 그래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하이 히틀러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참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어요. 그리고 참 소프트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식도 문화도 그래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 아빠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아땅이라는 말이에요. 아땅. 아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다려라는 얘기래요. 프랑스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땅이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잘 놀아주고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만 정확하게 규율을 가르칠 때, 이게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땐 아땅이라고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프랑스의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율을 가리키라는 말이 매를 들어서 엄하게 다스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친다 그러는데, 매는 정말 치유의 수단이고요, 매는 자주 들면 안 돼요. 가능하면 매를 들지 않고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를 들어서 매를 가지고 습관을 들이니까 매를 들어야만 아이들이 말을 듣는 거지, 매를 들지 않고도 아이들을 그렇게 길들이면 얼마든지 말로, 특히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하면
얼마든지 매를 들지 않고도 자녀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 암논이 동생을 욕보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형을 살해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는 뭘 해야 되느냐? 징계와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 아버지 다윗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만 하는 거예요. 끌탕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꾸짖기도 하고 징계도 필요한데 그냥 슬퍼하고 그리워만 하고 분노하는 모습, 이거 위에는 아버지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엄해야 될 때, 온유해야 될 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가 엄격하고 날마다 막 웃음기 하나 없이 그냥 근엄한 목소리로 자식들에게 명령하듯 군대처럼 자식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오냐 오냐 사랑만 하고 자식이 잘못해도 그것을 하지 말아라 소리를 못하는 그 부모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디와 아땅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엄히 다스리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 부모들이 너는 내 속에서 난 자식이고 너는 내 피가 섞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돈 들여서 너 키우고 너 뒷바라지 다 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무슨 생각이냐면 너는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물건이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막말하는 거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자녀는 인격체예요. 로봇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입력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자녀에게 헌신하고 희생할수록 그 자녀들에게서 돌아오는 후회와 자녀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부모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되게 자녀 때문에 상처 입고 와서 하소연하는 부모들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이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얘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응? 얘가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내 말만 들었는데 그 여우 같은 그곳을 만난 다음에 내 말을 안 듣더라. 이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거 욕심이에요. 넌 내 거야. 욕심입니다. 앨리스 기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책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손님을 대하듯 아이를 존중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불과한 손님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왜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남인 손님에게도 방석을 갖다
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내 자녀에겐 왜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준 게 아니에요. 잠시 맡기신 거예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여러분에게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존중해줘야 돼요. 얘도 얘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얘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걸 손님처럼 내가 존중해주고 예의를 다할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엄하게 가르칠 때와 때로는 한없이 바다처럼 넓은 온유함으로 대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프렌디해야 할 때와 아땅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치켜세우지 않아도 돼요. 프렌디와 아땅을 잘할 수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하지 말아요. 나는 자식 교육 성공했다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평생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기도 제목이요 과제가 자녀의 문제예요. 두 가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녀에게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자녀가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또 하나, 때를 잘 구분하면서 그 자녀에게 그 구분된 것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부모들에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